역병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 이게. 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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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번화에는 세이프 SCP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은 G박사가 아주 특별한 유클리드 SCP를 준비해왔다고 해요. 유클리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G박사입니다. 유클리드란 세이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자율성이나 지각능력 및 또는 지성을 가진 SCP입니다. 해당 객체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첫 유클리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석 SCP-472 들어가보자고. 만나보자고. 어떤 녀석인지. 여기 책이 있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P-472 등급 유클리드 별명 혈석. SCP-472는 18점 캐럿의 홍성류석이다. 심박동을 가진 유기체가 472 반경 18m 내를 지나갈 때 대상들의 머릿속엔 에서 멀리 떨어진 심장박동을 듣기 시작한다. 직접적으로 들리는 심박동은 대상의 심박동과 일치하며 상기향진의 빈도에 따라 맥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장시간 노출은 추가로 다양한 심리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1단계도 일단 연구 중인 것 같고 2단계도 연구 중. 아, 더욱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네요.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혈석을 만나러 보러 갑시다. 마침 저기 연구자들이 연구 중이군요. 뭐 무슨 효과가 나는지 지켜보도록 할까요? 빨간 그래. 고추장이구만. 지금 연구 중인 것 같은데. 여기 뭐해?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야? 왜 전부 빨개 됐어?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지만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나도 널 죽여버릴 거야. 이 못생긴 새끼인 아줌마야. 평소부터 죽여버리고 싶었다. 굉장히 위험한 혈성인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도 지켜볼까? G박사. 연구정신이라면. 잠깐만.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기분이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뚜꾼데. 뭔가 흐릿흐릿해지는데 시야가. 하트가 비트 치고 있어. 이 자식이 죽어버리고 싶었어. 너가 죽어. 죽어. G박사 이번엔 어떤 건가? 이번에는 SCP에서 가장 재밌는 아니 가장 위험한 살아있는 방입니다. 살아있는 방이라. 그래 한번 들어가 보지. 살아있는 방이라. 방이 움직인다는 건가? 아니면 뭐 태권브이처럼 이제 방이 조립돼가지고 로봇이 될 수도 있지요. 자 보자고. 이게 그 살아있는 방인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우 엄청나게 큰데요. SCP-002 살아있는 방이라. 등급은 유클리드고 읽어보겠습니다. SCP-002 살찡 종양 덩어리처럼 생긴 물건으로 크기는 대략 60m에 달한다. 내부로 들어가는 철제 해치문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아파트처럼 생겼다. 방 안에는 여러가지 가구가 있는데 조사 결과 조각난 뼈, 머리카락, 그 외 인간의 신체에서 만들어낸 여러가지 생물학적으로 물질이 만들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실험 결과 방 안에 물질들은 각각 독립적인 혹은 부분적인 DNA가 발견되었다. 혹시라도 맨몸으로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 것. 도대체 뭐지? 일단은 글을 읽어봐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 안에 뭔가 인간의 뭔가 그게 나왔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일단 한번 조금씩 구경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약간 좀 빨간색 방에 그냥 가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안 되겠다. 자 우리 박사님들 자 모두 좀 일자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니 자,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야? 우리 실험지 친구들 네 일단 한 명만 들어가 주세요. 실험지가 내 그냥 제가 몇 년인데. 자 이쪽으로 한번 게임 모드 풀고 들어가 볼게요.
오, 방에 흡수되고 있어. 어, 뭐야, 아래로 빨리, 와, 뭐야! 와, 뭐야! 오. 와! 그니까 이게, 방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은, 하나둘씩 가구가 생기는 거였네. 이 가구들 지금 단지 박사의 머리카락과 태태기 박사의 심장 그리고 김미아 박사의 다리입니다. 어 이럴 수가. 아 근데 나는 여기 내 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냉장고가 없으면 좀 그런데. 아니 주인대님 죽으셔서 냉장고가 되시면 안 되나? 알겠습니다. 제 전문이지요. 아 제 돈으로 사긴 좀 아까워갖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냉장고가 필요했어. 내 마침 냉장고가 나올라나 모르겠네. 아 임박사 저주할 테다. 아 제발 냉장고가 나오게 해주세요. 쇼파 나왔다. 개꿀 테이블 나왔다. 야 이렇게 여러분들 가구 살 돈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방으로 오십시오. 넌 뭐야 들어가. 가구가 되란 말이야. 나도 한번 들어가 볼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와 방이 날 잡아먹는 기분. 오. 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지. 와 스페이스 바 아무리 눌러도 못 나오네. 와. 일단 SCP-173은 저번화에 나왔기 때문에 대충 모습만 볼게요. 이것도 유클리드이거든요 여러분들. 유클리드에서 되게 인지도가 높은 이 친구 저번에 보셨죠? 자 이 친구는 안 보면은 공격합니다. 제가 한번 F4 두 번 누르고 보고 계십시오. 게임모드로. 알았어.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똥침을 놔도 아무렇지 않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석! 하나 둘 셋 석! 안 보면은 공격하는 귀여운 친구. 모두 다 아시죠네? 목 부러뜨려. 네, 목을 부러뜨려 죽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 G박사 이번에는 뭔가 나 궁금하네. 다음 것도 이번에는 3D 안경이라고 되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3D 안경이라. 오오 영화에서 봤던 그 3D 안경인데? 아 안녕하세요. 왔는 거 아닌게. 자 SCP-178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3D 안경. SCP-178은 청색 및 적색의 투명한 3D 안경이다. 착용 시 착용자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족 보행을 거대한 생물체가 인지하게 된다. 생물체를 직접 건드리지 않을 시 따로 공격해오지 않지만 만약 공격 시 생물체가 모두 모여 시전자를 공격한다. 회피 방법은 안경을 벗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실험체분 써보세요.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여기다 쓰나요? 어때요? 안 좋은 걸 본 것 같은데 안경에서. 뭘 보고 있는 거지? 뭐야? 왜 죽어? 뭐야 왜 죽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안경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도대체 어떤 거길래 어떤 거 보았기 때문에 보았지? 와! 안경을 끼니까 뭐야? 왜 뭔 일 있습니까? 아니 안경을 끼니까 이상한 생물체들이 보이는데? 왜 뭐가 보입니까? 뭐가? 아니 이상한 다른 세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괴물들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3D 안경을 끼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난 맨 눈으로도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뭘까? 뭐야? 어쨌든 3D 안경 재밌네. G박스 이번에는 엄청난 걸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인간형 생물체로 정말 위험해요. 역병이 살아. 뭐지? SCP-049.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병 의사. SCP-049는 인간형 생물체로 키는 190cm죠? 이며 중세 흑사병의 의사로 의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홍사군은 평소에는 재단 직원들에게 협조적이지만 역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존재감을 감지하면 굉장히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게 된다. 홍사군은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 죽인 시체의 현재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술을 진행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일명 좀비와 같은 시체가 탄생하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의사한테 죽으면 좀비가 된다는 것 같은데 역병이라는 단어만 해도 화난다고. 와, 놀라라 씨. 오, 깜짝. 아, 놀라라. 이거 굉장히 협조적이군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미아 박사. 예? 절대 그 단어를 쓰지 말게. 그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연권이라면 알 텐데. 알 텐데. 아, 이건구나. 뭐? 뭐? 역병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말게. 역병. 뭐해? 아무 일도 아니야. 자, 이렇게 역병 의사한테 죽게 되면 어? 뭐야? 원래 역병 의사한테 죽게 되면 역병. 이렇게 이렇게 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좀비 녀석. 이렇게 역병 의사한테 죽게 되면 좀비로 탄생하게 돼. 무섭구만. 저렇게 수술로 탄생하다니 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아, 수술로 좀비를 만든 거야? 그쵸, 수술로 역병이라는 거를 치료한 모습이 저겁니다. 아, 수술을 시켜서 좀비로 만드는구나. 그쵸, 굉장히 무서운 녀석입니다. 오케이, 다음. 주인대 군? 예, 부르셨습니까? 아니, 여기서 흙놀이를 하자고 왔는데 흙놀이를 하는데 왜 여기로 오나? 당연하죠. 여기서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지능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아름다운 여성과 지능놀이? 그렇죠. 도대체 뭐지? 아니? 여기 늪 같은 게 있는데, 늪? 이봐요, SCP. 네? 어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보령 모드 축제 한참 진행 중이라고요. 모드 축제?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도 이제 SCP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구나 그냥. 근데 진흙 몸이 진흙이구나. 늪이구나, 늪. 신체가 지금 진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죠. 한번 싸워봐. 한번 싸워봐, 싸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대만 맞아라. 이렇게 진흙을 쏘는구나. 아, 그렇군.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유클리드 SCP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SCP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은 또 다음화가 나올지도.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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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